크리스마스 데이트 코스는 이 영상으로 종결하겠습니다. 크리스마스에 가기 좋은 수도권 데이트 명소 15곳을 소개해드릴 테니까요. 참고하셔서 즐거운 크리스마스 보내시기 바랍니다. 크리스마스 데이트 명소 첫 번째는 시몬스테라스점입니다. 시몬스테라스점은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 사실로 988로 찾아가 힘내는데요. 입장료는 없습니다. 시몬스테라스점은 크리스마스가 되면 이렇게 아름다운 크리스마스 트리가 들어서서 사진 찍으면서 데이트하기 정말 좋습니다. 시몬스테라스점 전체적으로 크리스마스 분위기로 꾸며져 있어서 어디든 아름답지만 안쪽에 넓은 공간이 이렇게 크리스마스 타운으로 꾸며져 있어서 이곳이 가장 아름답지 않았나 합니다. 시몬스테라스점 1층에는 시몬스 글로세리 스토어라고 해서 핫도그나 커피를 드실 수도 있으니까 간단하게 요깃거리를 하실 수도 있고요. 언제 가도 아름답지만 크리스마스가 되면 그 어느 곳보다 아름답게 변신하는 시몬스테라스점에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롯데월드타워입니다. 롯데월드타워는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300으로 찾아가 힘내는데요. 지하철 2호선 잠실역에서 바로 연결이 됩니다. 올해는 롯데월드타워가 예년보다 볼 게 많아졌는데 다만 아쉬웠던 건 2,000원을 내고 입장을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롯데월드몰 잔디광장에 2025년 1월 5일까지 유럽의 겨울왕국 콘셉트로 꾸며놨는데요. 롯데 크리스마스 마켓은 유럽 크리스마스 마켓의 재현이라는 전통성은 계승하고 규모는 역대 최대로 확대했다고 하더라고요. 크리스마스 마켓에는 커다란 트리를 배경으로 사진 찍기도 좋고 감성적인 회전 목마도 있어서 실제로 회전 목마를 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크리스마스 상점을 구경하는 재미도 있고요. 크리스마스 마켓 말고도 바깥쪽 잔디광장도 잘 꾸며져 있으니까 올해에는 롯데월드타워에도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롯데월드입니다. 롯데월드는 앞에서 소개해드린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로 도보로 이동이 가능한데 롯데월드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석촌호수에서 롯데월드 어드벤처의 매직캐슬의 화려한 미디어 파사드를 보실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영상은 내년에 촬영한 영상인데 올해에도 캐슬의 벽면을 가득 채운 화려한 미디어 파사드가 방문객분들을 맞이해주는데요. 올해는 더욱 화려하게 업그레이드된 미디어 매핑 크리스마스 판타지아를 진행한다고 하니까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석촌호수입니다. 롯데월드 어드벤처 매직캐슬에서 미디어 아트를 보셨으면 석촌호수 한 바퀴 돌아보셔야 하는데 석촌호수에 올해는 한 가지 즐길 거리가 더 생겼는데요. 호수의 가을과 겨울 그리고 루미나리에라는 주제로 석촌호수 곳곳이 밝게 빛나고 있습니다. 석촌호수 한 바퀴 산책하면서 아름다운 루미나리에를 보면서 힐링할 수 있기도 하고요. 석촌호수 같은 경우는 앞에서 소개해드린 곳과는 다르게 비교적 한산한 곳이니까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파라다이스 시티입니다. 파라다이스 시티는 인천시 중구 영종 해안 남로 321번 길 186으로 찾아가 힘내는데요. 크리스마스 럭셔리 기차 여행을 테마로 화려한 크리스마스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2700평 규모의 실내 대형 광장 플라자에서 내년 1월 1일까지 기차 관련 오브제들로 수놓은 대규모 크리스마스 마켓 팝업이 열리는데 실내에서 다양한 팝업과 함께 예쁜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파라다이스 시티가 있는 영종도는 가볍게 드라이브 겸 가기에도 좋은데요. 서울에서 가장 가까운 바다가 있기도 하고 시설을 이용하지 않아도 둘러볼 수 있으니까요. 따뜻한 실내에서 멋진 크리스마스 트리를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는 인스파이어 리조트입니다. 인스파이어 리조트는 인천시 중구 공항문화로 127로 찾아가 힘내는데 앞에서 소개해드린 파라다이스 시티에서 차로 10분 정도면 도착하는 거리라서 같이 코스로 가보시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이곳은 사실 숙박이나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곳인데 굳이 숙박이나 공연을 보지 않아도 크리스마스를 즐기기에 충분히 매력적인 곳이라서 저도 나들이로 다녀왔습니다. 크리스마스 트리와 함께 같이 꼭 가보셔야 하는 곳이 바로 이 인스파이어 아레나인데요. 이곳에 이렇게 환상적인 공간이 있습니다. 인스파이어 2층에 가면 이렇게 비현실적인 공간이 나오는데 세상에 이렇게 멋진 미디어 파사드를 본 적이 있었나 할 곳입니다. 화려한 미디어 아트하고 크리스마스를 같이 즐길 수 있는 인스파이어 리조트에도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는 영등포 타임스퀘어입니다. 영등포 타임스퀘어는 서울시 영등포구 영중로 15로 찾아가 힘드는데 이곳에 화려한 크리스마스 트리가 방문객분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올해는 도심 속에서 즐기는 미로 정원이라는 주제로 메이즈 가든을 꾸며놨는데요. 입구에서부터 화려하게 빛나는 조명하고 오너먼트로 꾸며져서 사진 찍기 정말 좋더라고요. 중앙에 13m 높이의 대형 크리스마스 트리도 있고 중앙에는 루미너스 존이라고 해서 광섬유 조명이 몽환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영등포 타임스퀘어 크리스마스 메이즈 가든은 2025년 1월 말까지 운영한다고 하니까 참고하셔서 다녀와 보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는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입니다.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은 서울시 강남구 태연안로 517로 찾아가 힘내는데요.
올해도 이렇게 아름다운 크리스마스 전시를 볼 수 있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현대백화점은 움직이는 대극장을 콘셉트로 해서 유럽 동화 속에 나오는 서커스 마을을 꾸며놨는데, 구역센터점도 작년에는 사전에 예약을 하고 들어갔어야 했는데요. 올해는 바로 입장해서 예쁜 무대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을 수도 있었습니다. 야외 공간에도 커다란 트리가 꾸며져 있어서 가볍게 둘러보기 좋았고요. 대형 서커스 텐트도 예쁘더라고요. 현대백화점 무역점 바로 옆에는 인터컨티넬타운 호텔도 있었는데, 호텔 외관을 마치 선물 상자 같은 모습으로 꾸며놔서 같이 둘러보기 좋았습니다. 매년 화려한 크리스마스 트리가 기대되는 현대백화점 무역점에도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는 별마당 도서관입니다. 별마당 도서관은 앞에서 소개해드린 현대백화점 무역점에서 바로 연결이 돼서 같이 코스로 가보시는 걸 추천해드리는데요. 이색적인 풍경이 참 아름다워서 외국인분들도 많이 찾는 서울 명소 중 한 곳입니다. 이런 멋스러운 별마당 도서관에 크리스마스가 되면 항상 이렇게 크리스마스 트리가 들어서는데, 올해는 골든 포레스트를 테마로 해서 꾸며놨더라고요. 행운을 상징하는 거대한 황금빛 트리가 숲의 수호자처럼 13m 높이의 사과를 은은한 금빛으로 감싸면서 방문객을 맞이하고 있고요. 별 모양의 행인이 천장을 화려하게 수놓아서 하늘에서 별이 쏟아지는 금빛 숲속에 들어온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전체적으로 상당히 예쁘게 꾸며져 있어서 어디서든 인생사진 남길 수 있는데,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오면서 보이는 이 풍경이 가장 멋지지 않았나 합니다. 추가로 크리스마스 분위기와 따뜻한 감성을 더해줄 고품격 공연도 하니까요. 멋진 분위기 속에서 공연도 즐겨보시면 좋을 듯 하고요. 올해도 화려하게 변신한 별마당 도서관에도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10번째는 신세계백화점 본점입니다. 신세계백화점 본점은 서울시 중구 소곡로 63호로 찾아가 싶네요. 몇 해 전부터 크리스마스 하면 떠오르는 명소입니다. 올해는 초대형 디지털 사이니지를 통해서 크리스마스의 순간들을 찾아서라는 주제로 크리스마스 영상을 송출하고 있는데, 농구장 3개 크기의 초대형 디스플레이 신세어 스퀘어를 통해서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신세계백화점 본점은 몇 해를 여기저기서 구경했었는데, 신세계백화점 본점 건너편에 서울중앙우체국 쪽에서 보는 것이 가장 잘 보이니까요. 이곳에서 보시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영상은 대략 4분 정도 상영되는데, 꿈같은 밤하늘에 화려한 조명으로 장식된 놀이공원, 그리고 크리스마스 마을에 펼쳐진 대형 트리들을 볼 수 있으니까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11번째는 롯데백화점 본점입니다. 롯데백화점 본점은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81로 찾아가 힘내는데요. 앞에서 소개해드린 신세백화점 본점하고 멀지 않아서 같이 코스로 가시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롯데백화점 본점도 올해는 미디어 파사드 형식으로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내고 있었는데, 롯데 영플라자 쪽에서 미디어 파사드를 구경하고요. 백화점 본관 쪽으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백화점 건너편에서 보면 이렇게 전체적인 조망이 가능해서 건너편에서 구경하시다가 넘어가시는 걸 추천해드리는데, 올해는 시어터 소공이라는 테마하고요. 원더풀 쇼타임이라는 주제로 네온 사인을 장식했습니다. 마치 1900년대 뮤지컬 극장가를 찾아간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요. 화려한 LED 눈뽕을 맞으면서 구경하기에 참 좋았습니다. 백화점 바로 앞에는 이렇게 화려한 전시 작품하고 커다란 트리도 볼 수 있으니까 롯데백화점 본점에도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12번째는 명동 대성당입니다. 명동 대성당 역시 앞에서 소개해드린 신세계 본점 그리고 롯데 본점과 멀지 않아서 같이 코스로 가보시면 좋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저는 크리스마스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곳이 명동이었는데, 꼭 한 번씩 명동 대성당을 찾아가 봅니다. 명동 성당은 한국교회 공동체가 처음으로 탄생한 곳이고요. 여러 순교자의 유해가 모셔진 곳이기도 한데요. 1898년 5월 29일에 축성된 오래된 건축물입니다. 고딕 양식 건물로 지어진 명동 성당은 사적으로 지정되기도 했으니까요. 꼭 같이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13번째는 시흥 프리미엄 아울렛입니다. 시흥 프리미엄 아울렛은 경기도 시흥시 서해안로 699로 찾아가 싶는데요. 크리스마스가 되면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폴폴 풍기는 곳입니다. 올해는 아직 가보지 못해서 작년에 촬영한 영상인데, 올해는 스머프를 주제로 해서 예쁘게 꾸몄다고 하더라고요. 시흥 프리미엄 아울렛은 주차장에 주차하고 둘러보시면 되는데, 중앙 광장을 이렇게 예쁘게 꾸며놔서 사진 찍고 추억을 남기기에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사진 찍기 좋은 공간들이 많아서 인스타 핫플로도 유명한 곳인데요. 상당히 이국적인 분위기라서 데이트하기도 좋고 아울렛에서 쇼핑을 하셔도 좋고요. 시흥 프리미엄 아울렛은 이렇게 계단에서 내려다보는 풍경도 정말 아름다우니까요. 중앙 광장에서도 사진 찍으시고 계단을 올라와서 멋진 풍경도 같이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크리스마스 명소를 찾으신다면 시흥 프리미엄 아울렛에도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14번째는 서울 빛조롱 축제입니다. 서울 빛조롱 축제는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75로 찾아가 싶네요. 서울의 대표적인 야간 빛축제입니다.
2009년 한국 방문의 해를 계기로 해서 연평균 200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 축제인데요. 올해는 12월 13일부터 2025년 1월 12일까지 한 달간 개최됩니다. 올해도 광화문 광장부터 시작해서 세종로공원, 청계천하고 서울광장까지 서울 시내가 화려한 축제장으로 변신하는데 빛조롱 축제라는 이름답게 크리하고 빛을 이용한 조형물들이 서울 시내를 아름답게 꾸며줘서 연말에 데이트하기에도 참 좋고 즐길 거리도 정말 많습니다. 서울의 대표적인 야간 빛축제, 서울 빛조롱 축제에도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15번째는 더 현대 서울입니다. 더 현대 서울은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로 찾아가 힘내는데 서울에서 가장 핫한 크리스마스 명소 중 한 곳입니다. 사실 더 현대 서울은 워낙에 예쁘게 꾸며놔서 사진 찍기 정말 좋은데요. 그만큼 방문객들이 많아서 예전에 촬영한 영상이라는 점도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곳은 크리스마스 빌리지라고 하는데요. 오전 11시 30분부터 현장 웨이팅만 가능합니다. 다양한 소품들과 함께 아기자기한 크리스마스 마을을 느껴볼 수 있다 보니까 데이트하러 오기에도 참 좋은 곳입니다. 워낙에 인기가 많다 보니 대기 시간이 곳곳에서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셔서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서울하고 경기도 그리고 인천의 크리스마스 명소 15곳에 대해서 소개해드렸는데 어떠셨나요? 올 크리스마스는 제가 소개해드린 크리스마스 명소에서 사랑하는 분들과 따뜻한 시간 보내시면 어떨까 합니다. 내용이 괜찮았으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번에 또 멋진 여행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황인애가 구독자님들의 즐거운 여행을 응원합니다. 황인애 여행은 계속됩니다. 구독자님들 메리 크리스마스.